말. 비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했던 게 헤어 에센스였죠? 네네. 같은 회사의 제품이기도 하고, 네. 빅그린 헤어 샴푸, 저희 그 딴지마켓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딴지마켓의 매출 증대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를 들려면 이제 아로니아진이 당연히 있고 맨 처음 광고했던 그 다음에 빅그린의 샴푸가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광고에도 나왔지만 재구매율이 높다는 거.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써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총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에 힘이 생긴다 어쩐다 뭐 이제 그랬는데 이게 좀 안 믿기니까. 근데 정말 써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갖고 저도 사실은 빅그린 샴푸 계속 쓰고 있어요. 호요가 써야겠는데. 아, 저 머리 힘도 없고 어제도 네. 그 촬영 좀 이따 말 나올 우리 노란 리본 클럽이랑 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때도 탈모가 종종 카메라에 담겨서. 아 근데 호요랑 탈모랑 너무 안 어울린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 근데 요즘에 그 탈모들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빅그린 샴푸가 그 계면활성제라고 그러죠. 거품 내게 하는 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빅그린 샴푸는 합성 계면활성제 함유량이 0%. 예, 그만큼 머리 괜찮다라는 거가 이미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 환불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 3주 내로만 그냥 환불하겠다라고 하면 환불 신청을 하면 100% 환불을 해줘요. 그만큼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발렌타인데이 때 딴게이분들을 약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 화이트데이네요.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솔로 부대에 귀환하시겠네요. 우리 딴게이분들 한 달 전과는 달리 이번엔 아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줘야 될지 무엇을 선물해야 될지 고민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넣어두세요. 포기하면 편하니까. 이게 어제 거기에서 쓴 거예요? 어제 막 알파고 쳤더니만. 평온한 화이트데이를 맞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격 게시판 방송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버렸어. 네. 근데 오늘 그 오프닝 정말 좋은데요? 그죠? 많은 분들이 열광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플로리에 차단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없는 분들이 이 방송 듣겠죠? 네, 여자친구 있으면 왜 이 방송을 들어?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오랜만에 또 자기 글을 썼어요. 네. 방송 듣고 클럽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악플을 달아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변태같이 와가지고 진짜 후기 막 쓰더라고요. 악플 달아달라고. 귀엽고 악플을 받으려고. 뭔가 봤더니 플로리님이 침을 뱉으시더라고요. 퇴! 방송 안 듣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듣고 오시라고. 듣고 오세요. 퇴퇴죠. 되게 좋아하던데 그래도. 공지사항에는 테드님 이제 인터뷰에 관한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테드님도 직접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2부 제목이 안 생겨도 지금이 그냥 좋아요. 이렇게 달았는데, 네. 안 생겨도 좋다고 한 적은 없다고. 제목은 왜곡이 꿀맛이죠. 네, 이 제목도 역시 호요 PD가. 거기에 꽁지머리님이 네. 본개방 타이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충정로로 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겠다. 그렇게 댓글 또 다셨더라고요. 공주머리님이 확인 사살하신 거네요. 아,
그리고 이제 편집장님께서 네. 독특분들한테 했던 이야기에 또 아. 불편하다 하셨던 네.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게 맥락이 뭐였었죠? 그 독특분들이 그때 24시간 네, 현장에 그 찾아갔을 때. 그 독특분들이 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사고 하셨냐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그 너무 저기 뭐야 우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독특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몸을 부대낀 지가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독특분들하고 그래도 되는 사이예요. 네, 좀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고 사실 놀라워서 그랬어요. 독특 사이에서는 굉장히 친목도가 굉장히 높고 또 자주 만나시고 뭐 술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는 모르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오셨다길래 굉장히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 자랑스럽기까지 한 마음이 조금 있어갖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네. 힘겨워하세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요 진짜로 네. 너무 듣기 쉽게 설명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네.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건 아닌데 애증의 관계 그렇다고 애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오래된 사이 있잖아요. 오래돼서 좀 불편한 사이. 네, 잘 알지만 불편한 사이. 뭐 그런 관계라고나 할까? 어렵다. 저는 이런 어려운 관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게시판을 방임하면서 사실 관리를 거의 안 하면서도 한 십수년간 이제 딴지 사이트를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 기간 중에도 절대로 이제 다른 자리에 가지 않고 늘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들이 독특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사실 이제 무슨 손님과 무슨 뭐 사업자 간의 관계라기보다 그냥 게시판을 함께 이용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냥 서로 지지고 볶았던 사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5월에 이제 그 게시판 사태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서로 당황했었거든요. 저희도 당황하고 이제 게시판 네, 활동 중이셨던 독특분들도 당황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아, 사람들이 새로 왔으니까 얘가 이제 배신을 때리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독특분들 만나 뵙고서 아, 좀 장사 좀 할 테니까. 이해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이거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흔쾌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런지 아는 척을 했으면 아마 또 귀신같이 알아갖고 막 옆에서 뭐라고 했을 텐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독특분들이 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 도저히 못하겠다. 예. 네. 아무튼, 네, 그래요. 우리 독특분들, 예. 네. 감사해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은 신규 클럽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안 만들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관리자가 바빠요. 이번 주는 아마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도 여러 다른 막 이슈들이 하도 많아갖고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클럽 소식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직장인 밴드 클럽에서 딴지 밴드를 드디어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리스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보컬의 우짜우서 아톰님. 이분은 어디에나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어제 뵙고. 저는 산에서 뵙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항상 이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왜 그 테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광화문 1인 시위 할 때. 네네. 새벽까지 계셨다가, 그리고 새벽에 또 바로 청계산으로. 네네. 그 청계산 정상까지 올라가셨다가, 비도 쫄딱 맞고. 또 다시 또 광화문에 마무리 엔딩 하는 거 보시러 또 참여하시고. 아, 근데 또 이 보컬로도 참여하시네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드 기타의 스티브 루카서님께서 계십니다. 이분은 가업걸 공방 때 기타 세션으로 참가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듬 기타의 거꾸로 뛰는 황소님, 그리고 베이스 기타의 밀짚모자 산적단님, 드럼의 지돌지돌님 계시고요. 키보드는 구인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코드만 쳐주셔도 감사하다고 하네요. 키보드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편하게. 그때도 우리 제로원님이랑 통화할 때 네. 키보드는 항상 많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서. 보통 키보드는 그냥 건반 조금 쳐보신 분들이면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키보드, 기타 이런 거. 네. 그러게요. 왜 드럼 같은 게 원래 좀 이렇게 귀하고. 키보드가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딴지에 여성의 비율이 조금 적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네. 아니에요. 그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는 꽤 많은 편이에요. 여초 사이트에 비할 건 아니지만. 네. 이런 홍보를 또 깨알같이. 아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 저희가 그 최근에 무슨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네. 그걸로 물론 다 전체치를 잡을 수는 없는데 그쵸. 평균이 네. 대략 한 30%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의외로 많은 걸로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게시판 사태가 벌어졌을 때 SLR 클럽에서만 넘어온 게 아니라 네. 뭐 OU랄지 아,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정말 유례가 없었던 호황을 누리고 있죠. 네. 네. 어쨌든 키보드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클럽에 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밴드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냥 딴지밴드라고 딴지밴드? 하더라고요. 아, 네. 벙커에서 공연할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요리당 당원분들이 번개를 하셨는데 사격 네. 번개를 하셨더라고요. 사격이요? 네. 요리당에서 사격이요? 네. 어젠가요? 아.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하라는 요리는 안 하고 왜 사격을 하시냐.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사교도 잡아서 요리하려고. 아. 아, 실제 요리 재료를 잡기 위해서. 수렵까지 같이 동시에 하시나 보네요. 수렵. 네. 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생각나는 게 있네요. 페이스북 창업자죠? 주커버그. 네. 네.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그 주커버그가 굉장히 변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주커버그가 이제 별장 같은 곳에서 직접 소나 돼지나 닭을 직접 살해를 한대요. 직접 살해를 해서 그걸 잡아먹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그 무지한 어떤 그 기사였었거든요. 원래 이제 일종의 녹색당, 네. 뭐 에코적인 그 차원 관점에서는 자기가 먹을 짐승은 자기가 직접 잡아야 된다. 그게 사실 저도 기회만 된다면 저희 애들이랑 같이 그걸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소설도 있어요. 그렇게 네. 돼지를 기르는 돼지를 잡아먹게 함으로써 네. 이상한데 좀 네.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되게 짧은 소설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아마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렵하고 그다음에 뭐 도살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된 채로 이미 딱 먹기 좋게 된 고기의 덩어리만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 전에 숨쉬고 살고 맞아요. 울던 생명이라는 거를 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또 녹색주의를 그 지향하는 곳에서는 고기들을 직접 잡아먹는 게 좋다. 자기가 먹을 고기는. 쉽지 네. 않은데 대단하네요. 근데 그쵸? 요리당 사격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네. 이렇게 오니까 대단 왠지 요리사분들이 너무 미안한 것 같네요. 감동할 것 같아요. 그냥 모임한 걸 텐데. 심심해서 한 걸 텐데. 술 먹고 모임 걸 텐데. 술 먹자고. 사격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저도 종종 이제 지나가다 보이면 한 번씩 하거든요. 아. 재밌어요. 그래요? 네. 플로레님도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재밌어 보이는 건 다 하죠. 레고도 하시던데. 아, 네네. 그 네. 남성적인 취향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거리감이 없으신가 봐요. 여성적인 취향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쵸. 머그컵을 모은다던가. 아, 그렇구나. 술 먹으려고 쓰는 거 아니야? 술 따라 먹으려고. 여기다 소주를 부어먹으면. 머그잔. 바로 네. 이어서 하죠. 노란 리본 클럽에서 세월호 머그 판매를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딴지에서 그림 작가로 유명하신 미윤애님 그리고 네. 고소한 고래밤님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어제 벙커에서 선구매하신 분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셨는데 실물 봐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네, 아, 그러게요. 어제 제가 참가해서 네. 컵을 일단 네 개를 싹 사왔죠. 그래서 아, 샀어요 직접? 네. 네, 구글 독스를 통해서 신청을 이제 받고 네. 어제 판매 배송을 이제 시작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포장도 내일부터 되게 좀 빡세지고 또 미리 선주문 받은 건 뭐 제주도에도 보내고 어디 네. 보내고 이런 것도 작업도 하시고 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윤애님과 고소한 고래밤님 저희 딴지 게시판을 그야말로 대표하는 그 작가분들이죠. 네. 네. 고소한 고래밤님은 네. 현재 그 웹툰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는 네. 분이고 미윤애님은 네. 네. 유명 만화의 캐릭터 디자인을까지 하셨던 네.
예,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땅개 뚱땡이님이 네. 그 두 분한테 재능 기부를 부탁드렸더니 네. 이렇게 흔쾌히 그러게요. 예,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드신 다음에 어려운 일이잖아 너무. 네. 네. 그래서 어제 그 결과물을 다 함께 카페 여기에서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땅개 뚱땡이님, 윤활밤님, 또 불이 깊은 나무님 뭐 이렇게 아까 아톰님. 네. 어제 멀리서 오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네. 고생하시고. 참고로 이 제품은 저희 딴지 마켓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클럽 차원에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마켓 입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뭐 클럽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빠진 이유는 이제 그 세월호 관련해 갖고 기부를 목적으로 상품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취지가 괜히 이제 저희 회사가 끼어들어가면 그 어떤 개인들 간의 클럽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취지가 좀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빠졌었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꾸준히 네. 판매되려면 마켓에 입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 조금 있었고 네. 또 유가족분들이 노란리본 클럽도 보시면서 힘을 많이 얻으신대요. 네.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잊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아무튼 더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 딴지 마켓하고는 별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다른 이유는 없고 네, 정말 그냥 자발적인 어떤 그 후원의 의미가 그 어떤 기업이 이제 중간에 끼어들므로 인해서 약간 퇴색될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했던 거니까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규 클럽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업데이트 소식 네. 전해 주시죠.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는 어제 차단 기능이 생겼어요. 네, 네 그거 공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네. 차단 기능이죠. 아, 저 그냥 게시판에 난리가. 개발 선생님 저 차단하셨더라고요. 아, 맞다. 나도 차단하고. 네, 네 봤어요. 바로 너브리플러리의 호요를 제가 차단해버린. 네, 호요도 있었어요. 아, 샷 네. 찍고 삭제했어요. 아. 네. 저희도 차단을 하고 이렇게 이용자분들의 이용 상황을 지켜봤는데, 네. 많이들 역시 기다리셨더라고요. 아, 네. 이용률이 이제 높으신가요? 이용률 네. 굉장히 높게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메모 기능과 차단 기능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차피, 저희가 막을 수가 없는 기능이에요. 네.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네. 부가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하죠.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다른 부작용을 좀 야기할 수 있어요. 네. 서버에 부담도 줄 수 있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진짜 공식적으로 그냥 제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네. 도입을 했고요. 또 많은 이용자분들이 계속 원하셨던 기능이에요. 그렇죠. 네, 쪽지와 네. 그 운영 노트를 통해서 네. 그래서 뭐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한 거고요. 네.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회원 닉네임을 이제 클릭을 하면 메뉴가 뜹니다. 거기에 네, 그렇죠. 차단과 메모 메뉴가 뜨고요. 그래서 차단하면 이제 차단이 되고 메모를 하면 메모를 할 수 있는 칸이 떠요. 네, 그리고 뭐 유배왕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렇죠 유배왕 꼰대 뭐 이런 거 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메모 관리 이제 마이페이지 메모 관리에 가면 네. 그런 메모들을 지운다거나 수정하거나 네, 수정하거나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습니다. 차단을 하거나 차단을 하게 되면 댓글과 글이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돼요. 네. 제가 만약에 편집장님을 차단했다 이러면 네. 편집장님의 글이 저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의 글은 편집장님한테 보입니다. 상호 차단이 되진 않아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네. 네. 그럼 이제 소셜 네트워크들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 네. 거기까지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귀를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나의 귀를 막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민주주의적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좀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게시판에다가 호요요 제 차단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선동. 네. 그렇죠. 뭐 이제 호요요 메모했어요. 뭐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뭐 그 저격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저격. 네. 네. 그런 것들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네. 운영 규칙상으로 이렇게 좀 자유 게시판에서 못하도록 권고를 할 생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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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다른 여러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회원들 간에 하지 않는 것이 매너로. 네. 매너죠. 슬프네요, 네. 저.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아니, 자기가 차단하면 되지. 또, 그걸 갖고 네. 선동까지 할 필요는 없죠. 네. 차단과 메모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네. 상대방의 글을 읽어보고. 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이거 네.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금 이 게시판 활동에 어떤 룰을 개인한테 철저하게 맡긴 건데 네네. 그 취지 하에서도 벗어나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추천하고 막 그렇죠. 그 블랙리스트를 돌린다거나 네. 네, 그건 문제가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머니 또 어떤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차단과 메모 기능 같은 경우에 차단을 해도 댓글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 댓글의 수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단을 네. 했기 때문에 댓글이 10개인데 네. 두 개가 안 보인다 이래도 10개라고 표기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이렇게 부조화가 있긴 한데 네. 그 부분 사실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요. 개개인에 맞춰서 다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서버의 부담을 엄청나게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 저희가 6월 이후에 이제 서버 교체 작업이 있는데 네. 그때는 한번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숫자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 마치 카톡에서 일이 안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분명히 10개인데 누군가가 네. 그 내가 차단한 누군가가 나한테 댓글을 달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이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네. 궁금해서 이제 차단을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풀어서 확인할 수 네. 있겠죠. 네. 차단을 막 엄청 많이 하게 되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다 풀어봐야 되고 아, 그런 게 또 있겠구나. 네, 그런 거 있을 네. 수 있죠. 근데 그건 감수해야죠, 뭐. 네, 그 정도는 네.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호요요를 제가 차단을 했는데 호요요한테 호요가 단 댓글에 대댓글을 플로리님이 달았다 이러면 네. 그 대댓글도 안 보이게 됩니다. 네. 아. 그거에 달린 하위에도 보이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내가 차단한 사람의 댓글에 대댓글이 달린 것도 못 본다. 그렇죠. 네, 그것도 못 본다. 네. 네. 그것만 이렇게 쏙 구멍이 나버리면 뭐, 정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둘이서 티그태어 싸우고 있는데 네.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 네. 그렇죠. 또 거기에 중간에 맥락이 생략된 채로 만약에 대댓글이 보일 경우에 그럼 거기서도 또 뭔가 오해가 네,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하위를 다 이제 네.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네. 했고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여러 가지 성능적인 문제에서 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오늘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버그도 없이. 네. 깜짝 놀랐네. 버그가 과연 없을까요? 기분 탓이에요. 예, 개발 버그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개인 차단을 시스템을 적용한 게 나름 이제 커뮤니티의 역사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운영자와 이제 유저 간에 어떤 그 운영 원칙, 규칙을 세워갖고 그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자기 개인이 이 사람이 그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뭐 일베니까 혹은 뭐 무슨 뭐 뻘소리만 하니까 아니면 뭐 악플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사람을 내가 보기 싫으면 이 사람을 차단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네, 그야말로 이제 개인들이 누군가의 어떤 뭐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것처럼 법원에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네. 개인적으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걸 뭐 이유 없이 당했다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이유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그 커뮤니티 역사상 뭔가 일대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제 개인적으로 네. 좀 그런 기대감도 좀 드네요. 또 오히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네. 소수의 의견이 네. 더 보호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네. 네. 차단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을 보완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소수의 의견을 내가 듣기 싫고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네. 다수가 한 명, 이제 소수를 네. 뭔가 이렇게 좀 따돌리거나 네, 그런 유배를 보내버리거나 네, 네. 그런 걸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장치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을 네. 해요. 아니, 처음부터 뭐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또 네. 분명히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은 또 분명히 생길 수 있을 텐데 네. 한번 그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고 네. 한번 그 새로운 지금 시도에 한번 동참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유저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들어봤는데 이 차단 기능이 생겼을 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거를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많이 그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차단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게시판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이제 그 애로사항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차단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차단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견도 많이 계셨어요. 네. 예,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갖고 만약에 정말 내가 차단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신나게 싸움이 났는데 소외되는 느낌. 네, 그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좀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에서 내가 끼어서 뭔가를 하느냐, 내 스스로 네.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네. 네. 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는 거 재밌는데.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재밌는 분들도 있고 네. 그게 또 너무 그렇게 되면 피곤하신 분들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네. 보면 그렇죠. 일시적으로 또 차단을 했다가 풀 수도 있을 거고 네. 이제 게시판 이용자분들께서 어떻게 잘 이용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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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은 있으니까 알아서 쓰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아무튼 뭐 한 달 정도 후에 또 반응들이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2월 페인 순위를 지난주에 발표를 안 했는데, 네. 1위들만 발표를 하고, 네. 게시판에 올리도록 할게요. 예, 네, 1위 분들한테는,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딴지 마켓에서 판매하는 우수 상품 중에 몇 개를 네. 선정을 해갖고, 네.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학계 부문입니다. 네. 학계 부문은 성남자님께서 예, 521개의 꾸준하게 학계를 가셔서 네. 1위를 하셨어요. 네. 요즘 글을 많이 안 쓰시는 편이었는데도 그렇게 1위를 하시네요. 대단하시네. 게시글 수에서도 성남자님이 1위를 하셨어요. 네. 네, 1983개의 글을 쓰셨습니다. 아, 이관왕이시네요. 네. 두 개 드려야 되나요? 이관왕이 아니에요. 이관왕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네, 더 있어요. 추천 부문에서도 성남자님이 1위를 하셨습니다. 아, 학계 추천 게시물 수까지. 3관왕 하셨네요. 네, 추천은 3관왕이시네. 3844건의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댓글 수는 네. 그분이에요, 그분. 미선님. 네. 17572개를 쓰셨습니다. 네. 한 달 동안요? 네. 보시 아니라는 거? 이번 달 좀 유통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굉장하시네요, 역시. 네. 네. 하루에 500개 이상을. 방송 출연에 뭔가 더 탄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2위도 만만치 않으신데, 네. 2위가 이제 스누피앤 나비님이시거든요. 네. 5093개를 쓰셨어요. 제가 그 두 분들을 동시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두 분한테? 네. 상품을 보내드리겠네. 아, 그러네. 두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러면. 네. 상품은 네 개가 나가야 되는데, 네. 예, 받으실 분은 두 분이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좀 분발해 주세요. 예. 아, 예, 그러네. 이게 학계 게시글 수 추천 부분은 네. 같은 네. 분일 경우가 많겠다. 그렇군요. 글을 많이 써야 추천을 많이 받고, 네. 학계도 많이 가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동안 네. 막 겹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있어. 네, 게시글 수하고 추천은 많이 겹치. 네. 그렇죠. 저거는 발표 안 하나요? 야, 앞으로는 이제 저것도 차단 1위 같은 것도. 차단왕. 차단왕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네. 좀 아시겠죠? 1위부터 네. 여기까지 쭉 알고 있는데, 네. 아, 그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선물 주는데? 아니,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 대부분의 분들은 네. 자신의 주소를 밝히지 않으실 분들이 와서. 아, 그럼 차단왕은 이렇게 저희가 공개하지는 말고 네. 뭐 몰래 선물을 드리던가 비공식적으로 선물을 드리던가 해야겠네요. 네. 네. 뭐 압도적으로 1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차단까지 발표하는 건 너무 좀 잔인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건 일종의 권력 아닌가요? 개발자님?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차단도 본인만 안 되게 네. 해놓으셨어요. 네. 게다가 살생부도 만드시고. 그니까. 아, 맞아요. 그 박스는. 차단은 네.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발선생님은? 네, 안 됩니다. 심지어 데스노트에 추가된단 말이에요. 아, 사실 그거는 장난이고요. 네. 제가 이제 만들면서 네. 몇 가지 이제 상황,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이걸 갖고 뻘짓을 할 것이다. 네. 네. 본인을 차단하는 이상한 짓을 할 것이다. 본인이 본인을. 차단.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차단을 못하게 해야겠다. 아, 네. 그거랑?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의도치 않은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버그를 이야기하거나 시스템의 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나를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말할지도 모르는데. 당연한 사실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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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또 용납할 수 없지. 아, 그래요? 네. 개발 선생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 네. 장난스럽게 네. 이스터 에그라고 해요. 그런 아, 거를 이제 뭐 개발자들이 이런 장난스러운 코드를 집어넣는 거. 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네.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많이들 눌러보셨더라고요. 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캡처해서 네.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네, 캡처해서 인증.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 차단하면 쪽지가 안 가거나 혹시 뭐 그렇게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차단해도 네, 쪽지는 갈 수 있고. 게시글만 네. 블라인드가 되고요. 네. 네. 쪽지에 대거나 그 외에 대한 거는 네. 아직 차단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운영자는 웬만하면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중요 공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단은 아직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긴장되시나 봐요? 또 차단을 한다고 해도 네. 공지사항은 보여요. 아, 공지사항. 네, 아, 너블링을 차단해도
너브리온이 네. 올린 공지사항은 보입니다. 공지는 네. 공지가 돼버리면 공지는 보이게 돼 있습니다. 개발사도 네. 차단 당해 맞는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적으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건 저기 게시판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네, 제가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 기능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는 건가요? 네, 메모 기능 저희가 오늘 밤에 업데이트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서버를 저희가 좀 닫고, 저희 회사가 오늘 밤에 뭐 다른 작업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그 작업을 할 때 같이 좀 작업을 할 거고요. 또 서버 작업도 좀 병행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미 다 알려진 마당이니까. 저희가 서버를 6월 달에 네. 교체를 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서버가 해외에 있었고, 클라우드 기반의, 뭐, 네. 업체 클라우드 기반 서버였는데,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많이 써잖아요. 첫 번째 일단 비용이고요. 네. 첫 번째 비용의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쓰는 시스템이 커뮤니티에 좀 어울리지 않았어요. 시스템에 굉장히 신뢰도는 높은데, 여러 가지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어울리지 않는 좀 그런 시스템 구조였고 네. 지나치게 좀 높은 신뢰도를 가진 좀 비싼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이 증가하는 비용이 좀 부담이 또 회사 차원에서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업체와 최근에 이제 컨택을 했고 네. 그쪽 업체에서도 굉장히 이 딴지 일보가 그쪽으로 서버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네. 또 많은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네. 또 글로벌 업체고 유명한. 네. 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3월부터 3월 이제 초 2일부터 6월까지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있는데 확실히 엄청 빨라요. 아 그래요? 네. 아. 가격은 반 것인데 속도가 네. 한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죠. 저희가 딱 클릭을 했을 때 탁탁 나오는 반응이 네. 굉장히 빨라요. 빠른 구조. 쾌적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네요.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딴지가 사실 엄청 느린 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이트들 네. 중에서 엄청 느린 편은 아닌데 이제 뭐 SLR 클럽이라든지 국내에 서버를 둔 메이저급 뭐 뽀뽀라든지 그런 네. 사이트보다는 사실 한 100mm초에서 200mm초 느려요. 반응이 네. 평균적으로 뭐 저희가 한 300mm초 평균 200mm초 나오는데 네. 정말 빠른 사이트들은 100mm초 이내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도 100mm초 이내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망 영향도 좀 덜 받아서 여러 다른 망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구조가 돼서 좀 오류도 페로버라고 네. 하는데 그 가끔 DB가 죽는 그런 오류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네. 항의가 항상 많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네. 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서버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전체 구축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리를 해서 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하면 6월 되면 굉장히 또 쾌적하게 저희도 1주년을 맞이하여 또 더 네. 쾌적하게. 예, 네.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을 또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이브된 비용을 갖고 또 더 새로운 시스템을 투자를 한다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또 만들고 네.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야죠.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조금 뭐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은 네, 저희가 잘 개발을 하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별도의 개발팀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전문 기획하시는 분이 네. 네, 또 기획을 또 도와주고 계시고 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작년 5월, 6월 달만 해도 사이트가 아예 열리질 않아가지고 네, 한 3일 동안 제가 제 사이트를 못 들어갔어요. 회사 사이트를 네, 그랬었는데 이제 정말 100mm초라고 하는 거는 0.01초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0.01초 만에 게시물들이 열린다? 네. 야. 그 아주 네. 짧은 시간도 0.1초죠. 되게 아, 100mm초면.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네. 예민하신 분들은 네. 100mm초가 생각보다 이게 느껴져요. 손끝에서 이게 100mm초 차이가 네. 빠른 것 같은데 뭔가 살짝 걸리는 듯한 그런 뒷맛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이제 뭐 2010년도, 2011년도 딴지일보 사이트 워낙 느렸기 때문에 네. 뭐 그때는 진짜 막 초 단위였어요. 2초 걸리고 막 이랬었는데 초 단위 빠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초 단위 2초 막 3초 네. 이랬었는데 지금 뭐 300mm초인데도 그때보다 10배가 빨라진 건데 사실 그런데도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는 100mm초 이내로 네. 지금 잡는 게 목표인데 아마 네.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럼 이제 또 더 많은 게시판 분들의 유입도 네. 감당할 수 네. 있겠네요. 더 할 수 있을 거고 네.
항상 빠른 것보다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게 또 네, 문제가 그것도 있었... 좀 없어질 거예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게시판에서 막 항의 글이 올라오는데 네. 그럴 때마다 네. 개발진에 이래라 이래라 하니까 부들부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요로 이래라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나를 이래라 나는 계속 없어. 일하고 있는데 네. 그 예전에는 딴지 서버가 아프면 이렇게 그 마켓 매출이 실제로 좀 올라가는 맞아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안정적인 서비스 중요하죠. 네. 곧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크네요. 네. 좀 공지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12일에 케테르님이 쓰신 글입니다. 오늘 이세돌이 이길 시에 치킨 쏩니다. 라는 글이고요. 댓글이 514개가 달렸습니다. 치킨 쏜다니까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른 게시물에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빨리 들어가서 댓글 쓰라고 치킨 쏜대요. 이러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1,000만 원이 공중분해 될 뻔했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00명이면. 네. 아쉽게 네 세이브하셨어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3월 11일에 이노 시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된 이유를 가장 확실히 알려주는 동영상. 네. 조회수는 43,356입니다. 네. 글 내용을 보면 제가 눈팅하는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 보고 왜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되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갔습니다. 라면서 동영상을 하나 첨부를 하셨어요.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한번 소개를 네. 해볼게요. 황당한 기자회견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3월 9일에 더민주 1차 경선 지역 발표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태우면서 경선 지역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라는 발표는 하지 않고 뭐 불을 끄면 하겠습니다. 눈이 부셔서. 뭐 어제 보니까 기자분들이 밤늦게까지 있는데 퇴근하시라 그래도 하지 않더라. 뭐 취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심지어 본인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다면서 업무용 전화번호가 뭐 010 어쩌고저쩌고 이런데 제일 먼저 거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서 네. 결국 한 참석자가 결국 폭발을 했는데요. 공천 발표가 장난이십니까? 라고 하자 홍창선 더민주 공천관리위원장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취재 관행 나는 새 사람이라 바꾸겠다는 뜻이다. 뭐 과거 취재 관행에 익숙하신 분은 이게 장난으로 아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기자분들이 당의 공천 룰을 논하시면 됐지 왜 언론의 관행까지 바꾸려고 하시냐. 제일 야당 공천 발표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가 쏟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레 퇴장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발표는 안 하시냐. 라고 하니까 대변인이 자료는 다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럼 읽기라도 하시라고요. 라고 또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다 읽으려면 길다고 18곳의 경선 지역 중에 4곳만 명단을 발표하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당내에서도 분노한 아주 황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해요. 네. 왜 그랬나 몰라요 정말. 아 진짜. 나 이 이공계 교수 놓친 애들 정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 그리고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네. 3월 11일에 그레그 아라키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정청래 의원 보좌관 글 오유펌이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191개예요. 정청래 보좌관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글을 펌해온 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조중동의 압박에 당이 손을 든 거다. 시스템 공천이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포울이 좋은 밭이니 꼭 정청래가 아니어도 이길 수 있다는 당의 판단은 멍청하다. 정청래가 버티고 있으니 다른 거물이 못 들어오는 거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오늘도 출근해서 선거를 준비한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도와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정청래 의원 사퇴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알파고 네, 그 두 가지가 아주 굉장한 이슈였었죠. 네. 네. 그래서 이슈 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 소식 때문에 게시판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필리버스터 이후에 이제 과거에 SNS에서 이제 쳤던 드립 같은 것도 다시 수면 위에 오르고 청래형이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많은 딴게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분이어서 정말로 참 게시판이 거의 분노에 가득 찼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마포울 지역 2선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아주 많은 분야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 게시물도 올라왔었죠. 네네. 네. 공천 탈락 사유가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던데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당 내부 의원이나 뭐 소속 정당인들도 배신감이 든다는 반응 그리고 뭐 구제해야 된다는 반응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어제 12일이죠. 오전에 당사를 직접 방문해서 재심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씁쓸하군요. 네, 참.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 벙커, 그 대학로 벙커 공사를 하고 그럴 때. 네. 오셔갖고 그때 저희 직원들하고 밤새 이제 뭐 길가에 앉아갖고 뭐 몇 주 길거리에서 이렇게 난장을 친 적이 한 번. 네. 그러니까 뭐 그 출중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 정말 사실 뭐 그냥 직원들하고 그냥 부담 없이 정말 허물 없이 그냥 밤새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얘기들을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는 아무튼 뭐 다른 어떤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모들을 좀 봐왔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 그 컷오프 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 이 사람은 옳은데 왜 이 사람을 컷오프했냐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좀 약간 그렇죠. 좀 저어한 면이 있습니다만 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호열 PD가 정청래 의원께서 벙커에 오셨을 때 네. 가서 동영상도 찍고 그랬죠. 게시판 네. 이용자들한테 보여준다고 네. 그래서 되게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네. 네. 또 좀 그때도 흔쾌히 그랬었죠. 영상도 응해주시고 네. 좀 소탈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네. 또 우리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네, 뭐 그렇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돼서 네. 특히 파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있더라고요. 이게 그 고정 출연으로 국회 관련된 고급 정보들을 또 많이 알려주셨던 분이기도 했었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소식을 듣고 호요의 저주 아니냐. 아, 맞아요. 저 굉장히 이런 식으로 포지션 되면 안 되는데. 역시 작가 흥, 자흥망이구나. 그 동영상으로 저희 게시판에 흥하게 만드는 바람에.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역시 정치적인 내용은 또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현재로서는 좀 아쉽고. 그런 그렇죠.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김종인 씨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네. 예전에는 완전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제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김종인 씨가 들어오고 나서 약간의 변화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그 이 연장선상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물론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지했던 뭐 마포 쪽 뭐 유권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쪽 뭐 게시판 유저분들이 그렇죠. 분노하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그 이유는 있는 거고요. 정당성이 네. 있는 거고. 예, 네, 아무튼 좀 저도 좀 안타깝네요, 이번 일은. 네, 다음 이슈는 아까 말씀하셨던 알파고와 이세돌 씨에 관한 건데요. 네. 9일부터 게시판에서는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 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15일까지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인데요.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 최고의 실력자의 대결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결은 현재 3대 0으로 알파고가 최종 우승이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번 대회는 승패에 상관없이 다섯 번 모두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이죠. 3월 13일 오후 1시 그리고 15일 오후 1시 대국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우승 상금은 뭐 하나로 한 11억 원 정도. 네, 100만 달러였죠. 그리고 매 대국당 승리 수당은 2,200만 원 가량. 네. 그리고 대전료는 1억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판도 이기지 못하고 질 경우에는 대전료만 받게 된다고 해요. 내가 받는 거 아닌데 뭐. 아, 네. 지금
사실 인터넷 사이트뿐이 아니고 온 나라가 난리예요. 그놈의 알파고 때문에. 네. 네. 진짜 막 우스갯소리로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음 달 교보문고. 아, 저도 그거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웃겨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알파고로 경영하라. 네. 그러게요. 알파고 리더십. 네. 어떻게 그렇게. 진짜. 그리고 이걸 히딩크로만 바꾸면 된다고 옛날에 히딩크 열풍 불었을 때. 네. 그렇죠? 뭐 정치계도 이제 그걸 접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비대위원장을 네. 알파고. 알파고이기를 거부하라. 네. 처음에는 이제 싸움이 의외로 싱겁게 끝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네,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연이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 역시 뇌 없는 것들은 이길 수가 없구나. 뇌가 없다.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3전 네. 구글이라서 대신 기대를 했었어요. 구글은 뭘 해도 뭘 해도 뭔가 이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랍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체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바둑보다는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체스가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뭐 이제 그거는 뭐 그냥 경험상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둑은 정말 굉장히 오묘한 거라 그래요. 워낙에 많은 수가 있는 거라 다들 바둑이 어떻게 보면 좀 과장돼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자존심 같은 좀 그런 거였어요. 바둑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바둑을 사람을 이기는 순간 뭐 진짜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자존심 같은 거였는데 좀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선원들도 있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기사를 정말로. 보면 뭔가 터미네이터 영화를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뭐 산업혁명 때 기계들이 막 그거 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뭐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지금 뭐 컴퓨터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그 바둑 업계에서는 뭐 굉장히 난리가 났다 뭐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지금 약간 좀 뭐 약간 과장된 약간 흥분된 뭐 이제 그런 반응일 수 있긴 하겠는데. 이제 그럼 누가 기원에 가서 바둑을 배우냐 컴퓨터한테 배우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둑 관련 그 종사자들의 어떤 설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진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체스나 그런 경기들은 핸드폰도 이기기 힘들대요. 그렇군요. 사람이 핸드폰을 이기기가 10%도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워낙 연산력이 좋아져가지고 점점 이제 아무래도 사람의 발전 속도보다는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이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스하고 줄다리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기도 뭐 해요. 어떤 교수님은 지금 현재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이벤트가 정말 구글의 어떤 그 상업적 전략에 놀아나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의견도 피력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하다 나왔는데 그 전에는 구글이 물론 대단한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도움말 같은 페이지 보면 말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지네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뭐 해야 될 거 해서 보니까 막 다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요. 와 얘네들이 정말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괜히 들 정도로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호요가 구글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홍보 정말 제대로 됐다. 원래 대단한 걸 알고 있었지만 더 대단해 보인다. 뭐 이런 그렇죠. 이번에 정말 홍보성으로 봤을 때는 최고였죠.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가 이기고 나니까 당연히 컴퓨터가 이겼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편집장님도 그렇고 당연히 인간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랬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컴퓨터가 당연히 첫 번째 대국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없다. 돌아섰죠. 네, 그렇죠. 알사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사범. 알구단. 알사범. 다니스도 이제 9단 이상의 10단, 11단 뭐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이 아주 좋아할 소식이었는데 뭐 단백질 인형에다가 이제 인공지능을 넣으면 맞아요. 인공지능 있었던 이야기죠. 그거는 로봇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섹스봇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옛날부터 나왔던 기사니까 편집장님이 우리 본개방 1회 때 게시물 선정을 그걸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다시 올라오더라 그 짤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가능할 거다. 하지만 로봇한테도 바람을 만든다면 퇴짜를 당한다면 아, 로봇가 감정을 가지면 그럴 수 있겠는가? 인공지능이 알파고인데 영화 헐
있잖아요. 네. 아, 그 생각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엑스마키나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로 나오는데요. 네. 네. 유혹하면서 계속 섹스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거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재밌었어요. 하지만 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 뭐 억양 그런 것들이 분석되면은 이제 이 사람의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갖고 어떤 관계를 이제 뭐 컴퓨터가 혹은 로봇가 스스로 주도를 하는 그런 것도 정말 일어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네. 제가 바둑을 몰라서 네. 네. 저도요. 네, 저도 좀 한 게 궁금했는데 혹시 네. 바둑 편집장님은 저는 이제 아마 한 7급 정도 뭐 두는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대국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이제 몇몇 개는 이제 그 초반에 왜 알파고가 그 생각지도 않은 수를 뒀다라는 거 네, 그런 거 봤으니 약간 좀 놀랐어요. 저도 체스나 장기는 둘 줄 아는데 바둑은 둘 줄 몰라요. 바둑은 어렵더라고요. 바둑은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 바둑을 배우는 데는 좀 공식도 많이 있고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바둑은. 저는 저희 친오빠가 어렸을 때 바둑을 공부를 했대요. 기원을 다녔대요. 근데 네. 그래서 되게 똑똑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해서 왜 나한테는 부모님은 바둑을 안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바둑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되게 똑똑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쵸? 바둑이 아무래도 수읽기가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말이 적고 이게 상황 형세 분석을 좀 잘 하고 뭐 그런 편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또 다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최택 장그래. 그렇죠. 장그래. 네. 그렇죠. 자기 모든 그 일상의 걸 바둑이랑 대입시키면서 네. 엄청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만화상에서는 그쵸. 굉장한 사람으로 막 비춰지고 이런 거 있었죠. 굉장한 사람은 사실 윤태호 작가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예, 네. 그 알파고가 조금 이후에 그 인공지능이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간 세상에 이렇게 침투를 할지 예, 관심이 생기네요. 네. 네, 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토크글로 가볼게요. 오늘 어떤 글 준비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어서 바둑에 관련된 네. 이슈 중에 하나로 바둑은 왜 전성기가 있을까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궁금증, 호기심 이런 걸 계속 던지잖아요. 게시판에. 만약 이창호의 전성기 때 네. 알파고와 대국을 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세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왜 구글이 이세돌을 선정했냐 지금 전성기도 지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글 판단에서는 이세돌이 가장 오랫동안 그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세돌을 상징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세돌이 일단은 전성기가 아닌데 이번 대국에 그 인간들이 비겁한 변명 같은데. 네. 저 생각도 그래요, 솔직히. 네. 한 1국, 2국이 네. 끝날 때까지만 해도 뭔가 네. 컨디션 탓이나 그쵸. 뭐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3국에서까지 불계 다 불계승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 알파고가 네. 불계승이 뭔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다. 계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승리라는 거죠. 더 봐야 안 되는. 그렇죠. 네. 그야말로 기권패가 되는 거죠. 그 왜 중국에서도 프로 기사 뭐 5명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이게 힘들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저도 그런 댓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이세돌, 이창호, 커제가 네. 회의를 해서 더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 알파고가 엄청난 많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다 쌓여있는 그 기보를 다 습득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한 다음에 이번 대국에 그리고 또 이세돌과 바둑을 이렇게 거듭 두면서 당연히 학습을 더 할 거고 이세돌은 인간인 이상 그대로 자기 실력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성기는 댓글 중에 하나가 좀 슬픈 게 달려서 아 그래요? 예. 보통 이제 바둑은 당연히 이제 뇌를 쓰는 거니까 다른 이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전성기는 지나고 그 뇌의 어떤 판단력이나 집중력 이런 게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성기가 점점 지나가고 근데 마지막 댓글에 뇌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무엇을 배워도 그것만 하게 되잖아요. 집중하면서 그래서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를 막 습득하고 스펀지처럼 이렇게 싹 빨아들이다가 네. 이제 성인이 돼서는 공부하는 게 힘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제 많은 즐길거리의 맛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힘든 공부의 그 과정 자체를
힘든 거라고 생각이 너무나 돼버리니까 네. 견디지를 못하는 네, 버티지를 못하고 전성기를 누릴 새도 없이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쓰러져 간다는 뭐 이런 그래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전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막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네. 전성기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스펀지처럼 막 아무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습득할 때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번 이것저것 겪고 나서 꽤나 나이가 먹고 닳고 다른 다음에 뭐 이거 해도 똑같고 저거 해도 똑같고 이게 네. 더 재밌는데 굳이 내가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이렇게 네. 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기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술이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전해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기술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고 이런 걸 네. 모른 채 인간은 그냥 그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나약한 점을 가진 채 편리함만 누리면서 어떤 지점으로 넘어서버리는 게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SF에서 지금은 많이 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너무 영화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파고가 만약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알파고 아닌가요? 근데 그게 기술의 특이점이라는 게 사람이 한번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놨더니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켜 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이상 사람이 손을 안 대도 기술이 알아서 발전해버리니까 네. 우리는 그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학자들도 모른 채 그냥 그걸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혜택을 이제 누리고 기술적 특이점이거든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뭐 이런 네네. 게 있다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옛날에 주판으로 계산하고 계산기가 처음 발명됐을 땐 계산기에 입력을 하고 나온 결과가 이게 네. 진짜 맞나? 이렇게 이제 계산기. 근데 요즘에는 계산기 눌러보고 누가 이거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야, 이게 진짜 16 곱하기 16이 계산기가 해줬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이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나중에는 그런 AI가 이제 알파고가 예를 들어 최적의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줬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겠는가 뭐 네. 이런 이제 물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번 일로 네. 결국은 이게 알파고도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말을 당연히 해요. 사람들은 네. 두려우니까. 근데 네. 결국은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이 개념은 이제 그 이상으로 예전엔 컴퓨터를 인간이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은 만든 그 컴퓨터가 또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진화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게 이제 사람을 좀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번에 이 일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결국은 저 기계 저거 코드 뽑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렇죠. 걔를 꺼버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봤더니 그 지도 지 모가지 뽑아버리면 작동을 안 할 거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똑같죠. 기능을 더 이상 더 이상 안 하는 건 기계나 사람이 이제 똑같은데 그 기계는 계속해서 그런 취약한 개념 없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고 사람은 기계한테 완전히 의존해버리고 단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기계로 대치를 한다고 그러잖아 나중엔 지금 뭐 당연하던 듯이 보청기나 안경이나 뭐 렌즈를 끼고 네. 라식 수술을 하듯이 근데 나중에는 뭐 몸 전체적으로 많은 걸 바꿔서 예, 한계가 없는 전성기 이런 개념 필요 없고 한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약간 전성기 얘기를 하다가 좀, 네, 좀 이상하게 깊은 것 같다. 네. 네, 전성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네. 이제 사람 그만큼 취약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순간이 오고 이렇게 네. 쓰러져 가는데 기계는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이로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고전 문학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네. 문학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발전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각이 깨우침을 얻거나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가 실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계속 뭔가를 얻는 거를 플러스해 나가고 그래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발전은 거의 대부분 자기 실수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수를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섭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사람이 절대로 이제 전성기 때만이 가장 빛나는 때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 실수도 하고 뭐 착각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게 정말 어쩌면은 그 좋은 뭐 발전의 어떤 계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기계랑 그렇게 비교해서 네. 네. 그리고 또 저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이 워낙 뭐 이제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적인 말이 돼버린 것처럼 그 기계에 지배당하는 세상과 기계처럼 이제 어떤 그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탐욕은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과 탐욕이 가득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그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안전할지, 아, 그렇죠. 어떤 게 더 나을지. 네. 그거에 대한 의문도 약간 들더라고요. 저도 논리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판단이 네. 사람이 기계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정치에서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은 네. 차라리 그쵸. 그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는 네. 시스템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정말 아주 기계처럼 냉정하게 만약에 법률이 적용된다. 원칙대로. 그렇죠. 평등하게.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람은 어느 순간 습득하려고 안 하고 더 이상 자기 잘못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기계는 네. 당연히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다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발전해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기계가 면에서는 부패를 저지르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기름 좀 더 먹겠다고. 네. 뭐. 그 SF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읽다 보면 네. 이제 사람은 나중에 결국 무쓸모한 존재가 된다. 아무리 이렇게 어떤 면에서 뭐 그런 예, 사람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보여줬던 거 보여줘도 그 이후에 사람은 일도 안 해도 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막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오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네. 이렇게 기계한테 치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의심을 갖지 않은 채 네. 당연히 더 좋은 걸 좋은 상태를 위해서 바뀌어 나간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좀 동감이 되고 좀 흥미롭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기계가 기득권자 자리를 대체할 일은 없을 거고요. 그렇죠. 기득권자들이 좀 더 압박하고 네. 좀 더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네. 네. 다시 이제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이제 피지배자 계층이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렇죠. 실제로 네. 또 그런 기계의 활용 뭐 정보도 네. 그렇지만 그 활용에 대한 불균형이 정보도 네. 그렇잖아요. 정보도 그쵸.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서 그쵸. 최근에 많이 문제가 생기듯이 그것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를 알파고 같은 그런 기계를 누구나 다 갖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핵무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쵸. 이세돌의 네. 가성비라는 자료가 또 있었는데 한 이번에 대국 화면이 있으면 네. 그 알파고 쪽은 정말 엄청난 수의 과학자들의 노력과 또 그 컴퓨터의 스펙이 있는데 이세돌은 단지 그 이세돌의 뇌 하나와 그다음에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가성비가 비교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아무리 기계한테 조금 이렇게 주는 게 들고 물론 기계가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낫지만 이제 좀 취약한 점을 인정하고 전성기가 지나가지고 좀 우울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내 능력이 더 이상 안 따라가진다 그럴 수도 있는데 천재랑 어린아이 뇌가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 회로가 많으니까 네. 어떤 길이 막히면 어떤 길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천재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한쪽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익숙한 걸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점점 전성기도 지나가고 점점 능력이 떨어져 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그 체력적인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계속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 아이의 뇌처럼 계속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생각하고 기계가 습득하고 발전하듯이 하면은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가지고 이렇게 있는 인간의 가성비를 네.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인간의 어떤 고귀한 모습을 좀 네.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귀한 모습, 인간의 고귀한 모습의 가장 근본은 결국 사랑에서 나올 거예요. 결국. 예. 네. 그 제가 사랑력이라고 가끔 표현하는데 왜 그 기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 있잖아요. 뭐 자기 목숨을 바쳐갖고 뭐 자기 자식들을 뭐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거나 뭐 심지어는 뭐 자기 친구들 혹은 뭐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다. 그게 가장 인간의 어떤 그 고귀함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사실 여기서 그 SF적인 이 특이점이나 이론에서 더 이상 네. 인간은 일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일해 왜 일을 안 해 네가 일 안 하고 컴퓨터가 알파고가 라디오 편집을 네. 대신 해주진 못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야. 알파고가 100억짜리라면서 아니, 그거 하려고 100억을 투자할 수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무쓸모한 존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우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제 감을 못 잡겠네. 네. 호유 PD의 마음을. 일하기 네. 싫어요. 네. 네. 오늘 결론은 일하기 그러면. 싫다. 네, 오늘 결론은 일하기 싫고 네. 네. 항상 칼퇴하고 싶다. 이런 걸로 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